제가 다리에 있는 생태통로를 보고 왔는데요. 왜 하필 사람도 아닌 동물에게 길을 만들어주는 걸까요? 다리는 왜 만들었을까? 인간이 편하게 다니고 심지어는 아주 높은 곳까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거죠? 네. 그런 곳에는 원래 다니던 동물들이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원래는 숲과 나무와 풀과 계곡이 있었는데 거기를 시멘트를 만들어놓으면 갈 수 있었어요. 못 가죠. 게다가 그 자동차가 지나치게 빨리 달리거나 또는 보지 못하고 동물과 접촉하면 충돌로 사고 죽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막으려고 사람이 동물을 생각해서 또는 다른 생물을 생각해서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준 것이 생태통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산. 하지만 이곳에 사람들을 위한 자동차 도로를 만들면서 산의 원래 주인이었던 야생동물들의 길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만들어주는 고속도로의 길이는 약 100km. 그만큼 야생동물들의 길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생태통로. 생태통로를 만들므로써 야생동물들의 길도 다시 이어지고 개발로 훼손되어버린 주변의 자연환경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생태통로는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생태통로는 명확하게 기록이 남아있진 않고요. 네. 실제로는 독일, 영국, 일본, 미국 이런 선진국에서 동물과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을까? 서로 다치지 않고 또 길을 낸다 하더라도 도를 도시를 만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동물들이 우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다가 만든 것이 생태통로예요.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잔디가 깔려있으면 더 편할 것 같은데 나무가 이렇게 묵어져 있으니까 동물들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학생이 생각하기에는 네. 그 생태통로의 바닥에 간단하게 잘 보이게 짧은 길을 가진 풀이 사면 좋을 것 같죠? 근데 네. 사실 그런 곳을 좋아하는 동물은 극히 소수예요. 작다는 뜻이지. 근데 정작 야생에 사는 동물들은 움직일 때 나를 감출 수 있고 또 상대방이 나를 못 보게 하고 가끔은 그늘에 숨기도 하고 생태통로가 지나가는 길만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고 가끔은 잠잘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잔디밭을 만들어 놓으면 다 보이죠. 네. 그럼 거기 누가 들어갈까? 아무도 안 가요. 개미만 지나가. 그러니까 크고 작은 동물들이 다 쓸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런 곳을 좋아하는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배려한 겁니다. 생태통로는 동물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깨끗하기보다는 원래 살던 산속의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생태통로에는 나무나 풀들을 많이 심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정말 이곳을 이용할까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네.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네. 고라니의 어떤 배설물이에요. 그렇죠. 조금 이렇게 오래돼서 말랐는데 네. 고라니 이런 배설물들을 보면 네.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동물들은 안전한 자기가 안전한 데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꿈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배설물까지 이렇게 할 정도가 되면 여기가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고 동물들한테 좋은 서식처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와, 이게 바로 고라니가 지나간 흔적이래요. 생태통로에 설치된 카메라를 확인해보니 꾸러기 친구들도 보이죠? 고라니들이 안심하고 이곳을 이용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여기는 고라니 말고 다른 동물, 어떤 동물이 지나다니나요? 가장 많이 다니는 게 고라니인데 그 다음으로 네. 너구리, 멧돼지도 있고 삭이라고 아세요? 삭? 아니요. 우리나라에는 네. 야생동물들이 많긴 하지만 또 이렇게 곧 그 멸종될 위기에 놓여있는 동물들도 많이 있어요. 네. 삭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보호를 지금 받고 있죠. 삭 같은 경우에도 많지는 않지만 간혹가다 촬영이 되기도 합니다. 고라니뿐만이 아니에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고양이과 동물 살은 물론 너구리, 족제비 등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이 생태 통로를 함께 이용하고 있었어요.